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젊은 남자들 남성들로 구성된 이 그룹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은지 뭐 유엔 총회에서 뭐 연설을 하고 또 그저께는 보니까 미국의 그 시사 주간지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그 투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건 뭐 놀랍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뉴욕의 또 그 장소 대여는 그냥 미국 가수도 아무나 빌려주는 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주 톱 가수들만 그 쓸 수 있는 그 장소에서 4만 명이 모였는데요. 정말 제가 놀랐던 게 그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앞에서 이제 보려고 일주일 전부터 그 주차장에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게 완전 노숙 생활이에요.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앞쪽으로 가서 이제 그 공연을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주차장이 거대한 그 텐트 촌이 됐다고 그 화면을 비춰주는데 그 과장이 아닙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의 그 노래하는 그룹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줬을까?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흥미가 생겨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열기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꽤 많은 사람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 말하기를 자기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도 그 미국의 10대 청소년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 얼마나 그 방탄소년단에게 고마워하고 그 마음에 그 치료와 또 힐링 그 위로를 얻고 또 치료를 받았다 그런 요지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때 제가 이 방탄소년단하고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젊은 그 미국 엄마가 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하다고 보낸 편지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룬 기사가 제목이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음악이 선물한 위로. 점점점 자폐증 아들 둔 엄마의 고백.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의 자폐증 아들이 방탄소년단의 그 아이들의 그 그룹의 노래로 말미암아 그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그 기사로 나는 걸 봤습니다. 그 이분 말고도 뭐 하여튼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그 4만 명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이 떼창이라 그러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어떤 위로가 그 가사에 담겨 있길래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는가 하다가 불쑥 든 생각이 아, 나도 저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위로를 받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고맙게도 또 이제 그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곡 그럼 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저도 들어봤습니다. 한창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뭐 하세요? 그래서 아, 나 지금 위로 받으려니까 나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서 듣는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 제가 그냥 이게 또 위로 받고 싶을 때 듣는 곡이라 그래서 들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커졌습니다. 우선 위로 받고 싶은데 가사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분명히 한국말로 부르는 것 같은데 뭔 뜻인지 알아야 위로가 되죠. 그리고 위로 받으러 갔다가 야 나도 이제 완전 구세대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또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커가지고 이제 그 이상 저는 방탄소년단 그 노래 안 듣습니다. 옛날에도 안 들었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야 이게 인간의 위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대의 간격이 있고 문화의 간격이 있고 또 민족과 국가마다 그 위로가 다 다르고 이런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10대도 20대도 위로가 필요하고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룹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지만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건 기성세대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그 글을 보고 이거를 인용하려고 옮겨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쓰신 분의 그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있느냐, 이분은 막 그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동차에 가 있고 또 틈만 나면은 차 몰고 어디를 가고 그런 분이래요. 예전에 제가 알던 원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막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지고 하면 이분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 과속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그런 일을 종종 한다고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친구분이 그런가 봐요. 계속 이분은 이제 차 몰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서 하루는 물었대요. 그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그 차 운전하고 차 몰고 다니고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정말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애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생애에서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는 자동차밖에 없어.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뭐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생민 축제라고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이웃들을 여기 초청하고 또 마당에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한 우리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가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또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여러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논리가 아니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막 논리로 다가가서 절대로 만날 수 없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구나,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위로가 되네,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헨델의 메시아 아시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요. 헨델의 메시아가 이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대기를 놀라운 그런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오라토리오에 이제 헨델의 메시아 제일 처음에 이제 기악, 반주, 뭐 바이올린 이런 걸로 좀 연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먼저 나오는 멘트가, 가사가 바로 오늘 보면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뭘 의미할까요? 지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할 것도 많고 노래할 것도 많고 의미를 부여할 것도 많은데 그 모든 의미 부여의 첫 관문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그 헨델의 메시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그분의 속성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 계속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초청돼 오신 우리 이웃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능히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친 상태예요. 본인은 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서 나는 뭐 안 지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wear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인식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다가 지쳐 있는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왜 초청하신다고요? 쉬게 해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듣고 약간 가슴이 설레고 뭐 조금 뭐 그냥 울컥하고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그 노래 한 곡 듣고 마음 푸는 차원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어떤 위로자 되시느냐? 자,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요즘에 내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은발의 오줌 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잠깐 따뜻해졌다가 원래로 돌아가거나 더 고통이 심한 차원의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소생시키시는 위로예요. 회복시키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이는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의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동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은 하나님 옆길로 가는 내 인생이 교정 한 바퀴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낙심해 있는 상태인데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위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진짜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고 저한테 와서 앉으면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제가 겪는데요. 이제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꼭 내가 기도 한번 목사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간에 좀 그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한 두 주 뒤로 약속을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주 뒤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두 분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응답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왜 누구는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데 왜 누구는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나 스스로가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흐름이 중요한데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6절에 가서 이런 명을 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외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할 때 뭘 풀과 꽃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과 꽃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는 바로 그 다음 7절 보면 나옵니다. 6절 끝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더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또 그 다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가 풀 같고 꽃 같대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우리 육체는 그만큼 시들기 쉽고 그만큼 초라해지기 쉽고 그만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풀이요 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내가 이런 마르기 쉬운 풀 같고 시들기 쉬운 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인식 안 하면 위로 없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차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평택쯤 이렇게 가다 보면 종종 안개가 자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허무합니다. 10분, 20분 해 딱 뜨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이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그런 안개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자각하게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뭐 교회 좀 커졌다고, 뭐 사람 좀 많이 모인다고, 그건 제 안에 뭐 얼마나 그 이 죄성으로 인한 그 유치한 교만이 꿈틀거리겠습니까? 이렇게 뭐 좀 우쭐해지면은 이건 뭐 그냥 뭐 조금 뭐 화려한 안개나 조금 부실한 안개나 다 같이 없어질 건데. 시편 39편 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뭐 좀 갖추은 거 있다고 허세 부릴 필요 없고요. 한 뼘 주제에 뭐 그거 뭐 또 뭐 좀 뭐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또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다 거기서 거기 한 뼘만이 한 뼘만. 역대상 29장 15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시들어버리기 쉬운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집요하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가지고 그냥 우리를 열등감의 구덩이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내 힘으로, 아, 저는요, 그 프로야구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야구가 9회까지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쇠팔이라 해도요,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지는 투수는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 야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6회 정도 되면은 먼저 던진 사람은 승리 투수가 되는 자격을 갖췄지만 자기가 완성을 못 합니다.
그 다음 구원 투수가 잘 던져줘야 자기가 우승, 그 승리 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저는 야구 볼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인식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제일 그 미련한 놈아, 아이고 참말로 어쩌려고 이렇게 교만하니, 어쩌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이 그토록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시편 103편 13절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자, 화면으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저 인간이 한가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하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야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아, 난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대인관계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장 중요한 건 난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부부 사이에 긍휼을 구하세요. 신혼 때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신혼 때 막 미치도록 싸우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긍휼을 못 줘서 그래요. 쓸데없는 그냥 기대감만 잔뜩 심어줘가지고 나랑 결혼하면 막 왕자로 만들어주겠다, 공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해가지고 잔뜩 기대를 부풀게 해가지고 결혼해보니까 왕자는, 공주는 그냥 완전히 무수히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가정도 초반에 좀 싸웠지만 지금은요, 진짜 우리 부부는 싸움이 없어요. 갈수록 부부가 너무너무 서로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적어도 저쪽은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그렇게 예뻤던 집사람이 이 막 머리는 막 그냥 허여져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또 은밀한 또 신체는 다 오픈을 못해도 중년에 참 피할 수 없는 그 복부 비만 뭐 이런 거. 저는 하나님이 증인인데 제 아내의 그 신혼 때 날씬했다가 지금 뭐 저 허리가 좀 뭐 두꺼워지고 이런 거요, 하나도 보기가 싫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진짜 제가 그게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하나만 마음이 쓰입니다. 아유, 저 건강이 안 좋은데. 부부가요, 상대방이 완벽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지름길은 상대방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으로 그에 대하여 긍휼해지면 그 약점이 안쓰러운 걸, 아, 참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하여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내 아버지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긍휼로 그들을 보듬고 싶으시면 긍휼함의 원조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공급이 돼야 그 긍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이웃에게 긍휼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인생에게 가장 나쁜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유치하기는 해요. 유치하긴 한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막내가 3살인가 그랬고요. 저는 이제 애가 늦어가지고 또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막 교회가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등록을 많이 하고 교회를 찾아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해요.
새 아이들을 앉혀놓고 내 종종 연설을 했습니다. 있잖아,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데 이게 아빠가 막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유 없이 주시는 은혜야, 은혜. 그 여러분 그 4살, 5살 먹은 애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얘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벽보가기가 좀 뭐 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이야기를 함으로 날 자각시키는 거예요. 내 귀에도 들리니까. 네가 여기서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설교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시로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고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면 그 수치당하고 쫓겨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는 그 지금처럼 그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너무 쉬워요. 애들 보고 모이라 그러면 막 뭐 짜증내고 뭐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강아지는 이리 와. 그리고 개 앉혀놓고 너 그 개들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개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알아들었으면 손. 손을 또 쫙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사실을 독백하고 되뇌임으로 제가 여전히 누가 뭐라고 저를 뭐 어마어마한 뭐 큰 교회 목사라고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전히 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여전히 저는 시들어버리기 쉬운 풀이고 지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를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일은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자각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6절에서 너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너희들의 한계를 기억해라로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3번역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여라.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풀과 같고 나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냥 막 젊을 때 자기를 너무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가 사실은 이게 보잘것없는 인생인 걸,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인 걸 내가 그냥 쓸데없이 교만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갈래 중에 한 길로 가야 돼요. 한 길이 뭐예요? 내버려두면 가는 길? 우울해요. 내가 초라해요. 한심해요. 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불면증이 많습니까? 자기를 자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난 뭔 줄 알았는데,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허상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 10대 애들보다는 50대, 60대가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내버려두면 가는, 저절로 가는 자동길이 하나 열려있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두 갈래 중에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파스칼, 뭐 천재 수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그 팡세라는 그 책을 통해 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긴 분 아닙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초등학생도 알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팡세에 보면 여러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절망하면 이건 범죄예요. 여기 중직자인 여러분이 절망하면 그건 범죄예요. 왜?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아닙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절망이 그냥 호흡처럼 다가와요. 없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물 밀듯 밀려와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커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두렵고 저녁에 울음이 깊숙해도 아침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침을 맞이하는 이찬수 목사인 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제 두려웠던 게 아침 없으실까요? 나오잖아요. 자신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면 절망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한 오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지도 인도하시리로다. 아, 난 이 말씀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했다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들으면 울적한 게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6장 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뭐 장로 목사 권사 구분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내버려두면 부끄러운 자리에 가고 내버려두면 엉뚱해서 헤매는 이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잘 그 길을 잘 못 구분하는 양이구나 내가 목자 돼줄게 보고 아이고 네가 그 똥오줌을 못 가르는 못 가리는 어린애 같은 존재구나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관계 맺어 다가오시는 그분의 위로하심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11절 말씀도 너무 좋고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십계명을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내가 요새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삼 깨닫는 것도 많고 새로 알게 되는 것도 많은데요. 전에 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1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계명 앞에 전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 받아 적어봐. 하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란 말이야. 뭐가 느껴지세요? 관계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관계로. 관계로 다가가시는. 그 제가 이번에 그 1계명을 공부하다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 나 말고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것의 의미가 너무 내게는 감동인 거예요. 이게 왜 감동일까요?
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우리 강아지한테는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난 우리 강아지에게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알지만 강아지들은 그 집안에서 지가 서열을 정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2번,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 3번. 우리 막내가 불행하게도 다섯 식구 중에 5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 강아지가 빡 갔다가 우리 막내면은 싹 돌아가고 가버려요. 우습게 보는 거지. 근데 이 강아지가 저를 우리 집안의 다섯 중에 서열 3위로 매겼어요. 아, 전에는 2위였는데 둘째 딸이 좀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서열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둘째 딸이 있으면은요, 이 강아지가 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불러도 고개도 안 돌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 밖에 나가고 둘째 딸 나가고 저만 남으면 이제 비로소 내가 1인자예요. 그 와가지고 그냥 꼬리를 흔들고 막 핥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서 네가 개야 임마 개 같은 놈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제가 그 얼마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욕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교정시켜 주려고요 뭐 1계명을 주는데 이 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가시게 뭐 집사람을 더 좋아하든 둘째 딸을 더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게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를 관계 맺어주시되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눈물나는 은혜예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그 장혜리라는 그 가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80년대 말에 뭐 여성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그런 가수였는데 굉장히 뭐 나오는 곡마다 히트를 다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그 사라진, 무대에서 사라진 그런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주옥 같은 히트곡을 만든 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우연히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 지난주 느부갓네살 그렇게 왕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꿈 하나 때문에 번뇌하듯이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이 여가수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남편도 있고. 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자꾸 자살 충동.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심해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하기로 했대요. 간증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혼자 있는 집에 창문 열고 이제 발 하나 디디면 끝 아닙니까? 자기는 이제 그 우울증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분 표현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셨대. 그래서 못 죽었대요. 이분의 말이 이게 거짓이 아닌 게요. 삶이 증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교도소를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서 복음성가 가수가 됐다. 세상에 그렇게 그냥 수천 명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하던 이분이 그 양로원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계시겠냐고요. 그런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간증을 하시는데 얼굴이요 거짓말 아닙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인간적인 박수를 받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얼굴에 말로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이분에게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관계 맺고 싶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장혜리라는 여 가수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어주심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 찬양 가사를 조용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못 경험했다고 그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받고 사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 너는 안개 같은 존재. 너는 풀과 같은 존재, 시들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 이 사실을 네가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해서 우울한 쪽으로 빠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떠여져야 된다. 오늘 이 두 조건을 머리로 그리면서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가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논리, 이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안개 같은 나 자신인 걸 내가 모르고 뭐 좀 잘 되는 어떤 하나 붙잡고는 거품 속에 빠져서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처럼 인식했던 이 거품이 다 꺼져지고 뭐라고 뭐라 그래도 우리 인생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존재고 꺾여가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안의 은혜 긍휼함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가 있다면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온 귀한 아버지 주님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그 귀한 영혼 오늘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을 선포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풀과 같은 존재고 시들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자각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청되어 온 귀한 이웃 손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10대 청소년부터 70대 80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는 운전하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에 위로가 필요한데 그저 잠깐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 한마디로 받는 그런 위로 차원이 아니라 소생시켜 주시는 위로,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위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슴에서 그것이 스며들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